자, 오늘의 주인공을 꺼내보겠습니다. 어머, 얼굴 진짜 많이 닮았어요. 와, 전매기는 보자 아닙니다.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네, 상추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해볼 것이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의 가모라 되겠습니다. 하이, 게모라. 박스 아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그런 녀석입니다. 가오겔 2 버전의 식구들 중에서는 막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오겔 2 라인들 리뷰 다 해드렸던 것들 박스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레전드로 남아있는 욘두, 그리고 라이프 사이즈로 출시가 됐던 그루트, 그리고 너무나 귀여운 로켓. 아, 이때 뭐 회자 구성이었죠. 스타로드까지 해서 파란색, 노란색, 녹색, 분홍색, 갈색 해서 가오겔 식구들을 풀세트로 드디어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모라 가오겔 1 버전이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예, 그 쓰레기... 아, 사훈아 대충 할 거냐? 그거랑 요 친구랑 또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도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핫토이 박스 중에 가오겔 2 버전의 이 박스 아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스피커처럼 생겨서 여기 옛날 전축 느낌, 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의 스피커처럼 되어 있는 동그란 히어로들의 프로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박스 아트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다 보여드리면 볼륨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행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다 MMS 시리즈인데 이 친구는 박스는 같이 하지만 호환은 되지 않는 라이프 사이즈의 베이비 그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박스 디자인 이제 뭐 다 모았다. 나는 이제 풀세트다. 물론 이제 멘티스가 조금 여기에 나와줬으면 뭐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지만 아유, 요즘에 뭐 마블뽕이 이렇게 빠졌는데 출시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가모라의 박스 프로필의 포인트는 또 이렇게 핑크색 머리, 그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색 박스, 아, 예쁘고 속지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1층 구성이어서 블루즈가 많이 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꺼내보겠습니다. 어머, 얼굴 진짜 많이 닮았어요. 와, 헤드 자체는 진짜 많이 닮았다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눈꺼풀에 약간 살색 보이는 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예쁘게 표현을 해줬고 은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간 부분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식모입니다, 그렇죠? 식모가 관리를 식모다 보니까 좀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눈이 굉장히 좀 흐리멍텅한 느낌의 가오겔 1 버전의 가모라예요. 많이 닮긴 닮았는데 일단은 색깔이 아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피부색이 사실 이 색깔이 조금 더 가까워요. 물론 이제 어두울 때 밝을 때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연두색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진한 초록색이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이 얼굴이 훨씬 더 영화의 고증을 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릿결 자체가 뒤에 뭐 지금 다 쥐뜯긴 느낌이어서 비교해서 보여드리기도 죄송합니다. 트리트먼트를 엄청 예쁘게 한 느낌에서 관리를 안 하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식모의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 그래도 정이 많이 들은 가모라고 얼굴 비교가 확실히 될 겁니다. 표정이 확실히 좀 또렷한 느낌으로 이제 변했어요. 좀 흐리멍텅한 느낌에서. 요 친구는 이제 바이바이. 그때 네뷸라 리뷰를 이제 뭐 진짜 떨어졌어. 사실 그래서 네뷸라 리뷰를 끝내고 가오겔 멤버 6명을 해서 한번 쫙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가모라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오겔 2 버전의 가모라가 오면 그때 한번 풀세트를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나도 좀 고정하고 제대로 된 가오겔 풀세트를 이제 소유 말도 안 나오잖아. 사훈아 대충 할 거냐? 제대로 된 가오겔의 풀세트를 소유했다라는 이 기쁨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탠드는 기존의 가오겔 2 스탠드와 굉장히 흡사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모라라고 잘 써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죽 옷들 해지기 쉬울 수도 있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코트가 뒤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들은 좋습니다. 여기 와이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접혔다 폈다 어느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좀 되고요. 위쪽에도 이제 옷을 레이어드해서 입은 느낌이 있고요. 옷을 벗겨보면 위에 덧대주고 아래 덧대줘서 레이어드 되어 있는 효과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체 쪽 보시면 여성 캐릭터들은 키높이를 많이 실제로 영화상에도 이렇게 됩니다. 가동 자체도 보여드리면 우와,
역대급 팔 벌림, 180도 이상 벌어짐이 되고, 아, 팔이 굉장히 가늘지만, 팔에 대한 움직임 가동률은 최근에 만져본 것 중에는 역대급 가장 좋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옷 자체가 좀 루즈핏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나란히도 너무 잘 되고, 와, 이런 건 진짜 좋다. 돌아가잖아, 이만큼. 뒤로도. 이거는 가동 자체가 이렇게까지 되면 내가 이제 포징 또 한번 잘 해볼 수 있지. 내가 이제 욕심내지. 이제는 이거 관절이 안 움직여서 내가 포즈를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말 내가 안 하지. 허벅지는 가죽 바지, 뭐 이런 바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한일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다 보면 되겠고요. 와, 이 다리가 굉장히 긴 만큼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굉장히 많은 다리 벌림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느낌은 처음에 만졌을 때 이런 빳빳한 관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살짝 헐렁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이거는 뽑기 운인 것 같고 다 이렇진 않겠죠? 피규어 바디 자체가 제가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헐렁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츠를 일체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발목 관절은 못 움직인다고 뭐 봐야 됩니다. 아, 이러면 아쉽지. 이러면 내가 또 포즈를 또 잘 못 취하지. 아, 상훈아 대충 할 거냐? 허리 구부림 요 정도, 허리 트위스트도 요 정도.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루즈 자체는 가오겔 2의 멤버들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트팩이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애들 제트팩과 또 동일하겠지만 사이즈가 여성 바디에 맞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로켓은 또 작고 스타로드는 또 크고 그렇죠. 그리고 오! 옷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타로드와 좀 동일해 보이는 이 버건디 색깔의 스판 재질의 옷이긴 한데 이 안에 이너를 또 갈아입을 수가 있네요. 이걸 갈아입으려면 얘를 이렇게 벗겨지는 것 같은데? 설명서 한번 볼까요? 아, 맞네. 아, 어쩔 수 없다. 이쪽으로 보시면 한쪽에 지퍼가 달려 있어서 옷을 벗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규어를 갈아입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루즈들 보여드릴게요. 루즈들은 팔은 이런 식으로 짧게 되어서 칼집에 차고 다니다가 펼쳐서 크게 되어 있는 부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의 가모라와 칼루즈는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얘도 여기다 이제 꽂을 수 있지 않을까요? 뒤쪽에 보시면 벨트가 하나 돼서 칼을 꽂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척하면 척이다, 상훈아 이제. 야, 진짜 잘한다, 잘해 요즘에.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기분 좋게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으로 요 칼을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루즈는 이거 블라스터 라이플입니다. 요거는 이제 막 괴머리판이나 요런 부분들 움직이지는 않고 레이저들을 발사하기 때문에 총알을 넣는 느낌들은 없네요. 낡은 듯한 웨더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은 요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손루즈도 또 들어있죠, 당연히. 주먹 찐 손 한 쌍. 오른손의 손이 또 다르죠. 여성 캐릭터의 손은 굉장히 좀 작아요. 뭔가를 쥘 수 있는 손 또 한 쌍. 근데 얘랑 똑같은 오른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같은데 또 다른 거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좁게 되어 있죠. 모양 자체가 살짝 더 좁긴 합니다. 그리고 총은 오른손으로밖에 못 쏠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 이렇게 해서 손은 총 8개가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루즈 베이비 그루트가 들어있는데요. 6분의 1 스케일이에요. 빨간 버튼 2개와 조이스틱 2개 이런 부분들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이거랑 싸울 때 이제 마지막에 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어떤 버튼을 누르나 굉장히 고민했던 그때의 그루트를 넣어줬습니다. 전투를 거쳐서 꺼뭇꺼뭇한 느낌이에요. 표정도 살짝 귀엽게 멍한 느낌이죠. 빠지진 않네요. 서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고. 자, 지금 제가 가오겔 2 버전의 박스들 5개를 보여드렸는데 이 라이프 사이즈 베이비 그루트는 얘가 자기이기 때문에 따로 루즈가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베이비 그루트 루즈가요. 하지만 가모라의 루즈에는 기폭 장치를 들고 있는 베이비 그루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개 가져와 봤어요. 로켓에 들어있는 베이비 그루트는 파이팅 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로켓의 어깨에 딱 끼울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로드의 베이비 그루트는 무표정한 느낌의 그루트입니다. 옷을 다 벗고 있어서 지금 제 손이랑 좀 비슷한 색깔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똥꼬에 자석이 있어서 스타로드 어깨에 이렇게 딱 앉을 수 있었던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았던 그루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욘두에 들어있는 그루트입니다. 욘두가 이제 배신을 당하고 같이 잡혀있을 때 그때의 그루트예요. 라바저스 옷을 입고 있고 팔을 이렇게 늘려뜨린 공격하고 있는 느낌의 베이비 그루트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 가모라에 들어있던 그루트처럼 까만색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회장에 같이 들어있어서 욘두 피규어에 들어있는 그루트 루즈라고 뭐 해야 될까요? 굉장히 화가 나서 팔을 늘려뜨리는 요 친구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루트 4종 세트를 만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즈를 조금 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래스터를 좀 들고 있는 느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가모라는 사실 칼을 주 무기로 쓰지만 가오갤 투다 보니까 총 한번 또 한번 쏴보죠 뭐. 요런 느낌. 위를 보면서 쏘는 느낌을 한번 줘봤습니다. 와스프도 그렇고 네뷸라도 그렇고 가모라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이 여자 히어로들의 조형 자체는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 든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어 멋있어. 와 많이 늘었다. 상체가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멋있어 멋있어. 우리가 또 이렇게 목말랐던 갈증을 조금은 해소해줬고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도 당연히 출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